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2016년 3월 19일 현재 12시 47분입니다. 저희는 2층 철도박물관에 있는 운수운전실에서 지금 에드먼슨 승차권 절단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이 아마 이제 우리나라 수도권 혈수 당시 에드먼슨식 승차권을 발권하는 모습들이고, 이것은 이제 승차권을 필요한 도착료, 요금 등을 미리 기재하고 인쇄했다가 현장에서 발매하는 바로 승차 방식이고, 참 이게 이제 아마 2004년 통일회의 종훈과 함께 완전히 종식되어서 이제 내려왔는데, 아, 요거 우리가 막, 아, 지금 뭐, 지금은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만, 실제로 이제 사용했던 승차권 절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서 좀 보여드릴 게 바로 이제 이와 같은 그 승차권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얼마 전까지 우리가 이렇게 사용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1개월권, 무궁화 승차권, 그 다음에 이제 뭐 승차료 해서 실제 이제 됐고, 이쪽에서 태백에서 이렇게 사용하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운양에서 뭐 여기 뭐 저기 천안처럼 전기권, 아마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좀 생소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개통식 승차권들, 아마 이 부분이 아마 참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이제 뭐 역사의 부분들이 있지만, 역대 이제 육장들의 제복들, 오른쪽에는 이제 기관사의 모습, 그런 것들이고요. 이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제일 볼 수 있는 이제 철도 직원들의 복장, 현재 이제 아마 있는 복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60년대 이제 있던 뭐 침대권이라든가 급행권, 보통 승차권, 아마 이런 부분들은 승차권들은 아마 기억나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특권에 개차를 했을 때 이와 같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딱 찍었던 모습들이 기억이 저희도 좀 나는데, 하여튼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보이고 있어서 이쪽은 보고 있고요. 하여튼 이곳을 이동해서 또 한번 다음 코스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